안녕하세요. 아무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라저입니다. 오늘 스텝업입니다. 그래서 엉덩이 뒤쪽, 그 다음에 허벅지, 햄스트링,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쭉 솟구치는 느낌까지 가시면 종아리, 그죠? 캣, 고기까지 좋아지는 운동이고요. 자,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할 겁니다. 첫 번째, 좋은 자세.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 말씀드리고요. 다리부터 상체부터 호흡까지. 두 번째가 이제 주의사항, 그러니까 나쁜 자세가 되겠죠. 세 번째가 이 스텝업을 활용한 운동 방법들. 자, 그래서 덤벨 얘기도 좀 드릴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잘 배워 놓으시고 덤벨 같은 것도 잘 몇 개 구비해 놓으시면요, 그냥 밤에도 잠깐 집에 있는 거 끌고 나가서 땀 쭉 빼고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. 자, 가시죠. 자, 오늘 배우실 종목은 스텝업입니다. 그래서 뭐 산에 올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운동으로도 상당히 좋고요. 그래서 이 둔근, 저 엉덩이죠, 지금 만진데. 자, 정자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발이죠. 그죠? 발이 안정적으로 탁 받으셔야 돼요. 그래서 뭐 뒤꿈치에 몇 퍼센트, 앞꿈치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. 산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안정적으로 풀풋, 발 다 대시면 돼요. 근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해도 뒤쪽이 아닙니다. 산에 갈 때 뒤축만 갈 물이 없잖아요. 그죠? 중앙이 맞아요. 발목이 어디에 껴있나 보세요. 발목은 뒤축이 없고 중앙에 껴있죠. 두 번째가 짚은 다음에 올라갈 때 축이네. 또 하나 축이죠. 역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무릎이죠. 무릎은 서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완전히 선 상태에서 일어나보시면 상당히 힘들어요. 근데 그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그 올라가면서 꿈쩍거리죠. 그래서 꿀떡거리는데 그게 발끝, 이렇게 보시면 발끝 앞쪽에,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무릎이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. 여기서 근데 이렇게 살짝 밀리면서 여기까지인데 요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앞으로 안 나오게 최대한 직각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운동 다워질 겁니다. 그 다음 이제 일어서기입니다. 일어설 때 보시면 이거는 스쿼트 느낌이 아니고 데드리프트의 느낌이에요. 그래서 바닥을 꾹 눌러서 꾹 누른다 생각하세요. 일어난다고 생각하죠. 그럼 바닥을 누르시면 배가 내려오실 거예요. 그래서 골반에 배가 이렇게 껴있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보면 살짝 좀 기운단 말이에요. 오른쪽으로 여기도 보시면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서 배로 미셔야 돼요. 배로. 그래서 인게이지라고 하거든요. 배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여기 이렇게 딱 해서 꽂혀 있어야 돼요. 딱 소켓 물리듯이. 그래서 꾹 누르고 일부러 기울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.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죠. 올라서신 다음에는 다 피셔야 돼요. 근데 무릎을 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작은 관절, 큰 관절을 잘 써야지 운동을 잘 하시거든요. 올라가서 그냥 엉덩이 한번 꾹 짠다 생각하세요. 이제 그래야 마무리가 되니까. 어떤 운동이든 간에 또 했을 때 똑같은 기준이 있어야지 운동이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냥 막 대충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확실히 딱 펴지고, 그렇다고 무릎을 꽉 펴서 막 무릎 다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일어서고 내려오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쭉 이렇게 짜보시면 엉덩이 꾹 짜지는 게 느끼실 거예요. 그 후면부, 그죠? 포스처 체인이라고 하는데 후면부 지금 꽉꽉하게 하려고 하는 운동이니까. 그 다음에 또 역학 생각하시면 돼요. 시선. 앞에 보셔야죠. 그 다음에 상체 살리셔야 되고. 왜냐하면 좀만 멀어지면 우리가 물건을 집을 때 가까이 있는 걸 집는 거와 저 멀리 있는 걸 집는 거 집을 때 다르잖아요. 어느 게 더 힘들겠습니까? 멀리 있는 게 힘들죠. 그럼 몸이 앞으로 기울면 더 힘들어지겠죠. 그 다음에 어디 힘들어지냐면 무릎 같은 데 과부하 준다는 얘기예요. 작은 관절에. 그래서 상체 딱 세우고 몸 중앙에. 그죠? 우리가 받는 중력의 영향에 맞추시라는 얘기예요. 역학에 따라서. 그 다음이 호흡입니다. 보세요. 입 다물고 이렇게 배로 미는 느낌이야. 파 숨 들이마시고, 파. 그 다음에 숨 들이다물고 올라갔다가 파 또 내려갔다 숨 들이다물고 이런 식입니다. 해보시 마세요. 그러니까 힘을 쓰실 때 배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입을 막으실 거예요. 그리고 말씀드렸죠. 입을 꼭 막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도 막잖아요. 그래서 여기 기도 쪽만 막고 계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그 다음 스텝입니다. 보세요. 왼발 올라갔죠? 왼발로 내려가셔야죠. 그 다음 오른발 바로 쓰기. 그러니까 발을 계속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. 보세요.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. 자, 이제 잘못된 자세 발입니다. 이게 풀, 막 풋 하시면 돼요. 다. 왼발은 약간 좀 카메라 각도상 기울어 보이는데 오른발 보세요. 그죠?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근데 저것도 무릎만 안 닿으시고 엉덩이 쪽 빼보시지 않습니까? 저것도 상관없어요. 산악인들 하듯이. 근데 이게 저렇게 하게 되면 하여간 원칙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
그래서 앞꿈치 너무 들지 마시고 뒤꿈치 너무 들지 마시고 그냥 풀풋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산 타듯이. 그 다음에 무릎 나오는 거 말고 요번에 뭐냐면 저겁니다.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요. 약간. 그러니까 보시면 보시죠. 발 보세요. 약간 네 틀어서 산에 갈 때 기울지 않습니까? 귀뚱귀뚱. 그죠? 산 잘 타시는 분들. 그래서 무릎이 안쪽으로 안 모이게. 그 다음은 이렇게 상체 숙인다. 시야가 떨어지면 안 돼요. 시야가. 시야가 앞을 보셔야지 가슴도 쓰죠. 그러니까 visual perception이라는데 시각 인지 능력인데 아래를 보면 당연히 아래 숙여지게 돼 있죠. 그러니까 일부러 앞에 딱 보는 거. 턱 딱 물고. 늘 말씀드리는 거. 누가 배 때려도 배 안 아프게. 그 다음 마지막 조심하실 거. 저거 엄청 아픕니다. 저것도 엄청 아파요. 큰 사고 날 수 있고요. 뭐 죽진 않을 겁니다. 그죠? 하여간 무슨 말씀 앞에 보는데 이제 공간 개념이죠. 앞에 보는데 뭐가 밑에 있다는 생각하셔야죠. 매번 집중하시는 거예요. 자 여기 저희 집에 있는 신발장 근처에 있는 덤벨 시리즈입니다. 그래서 22.5 그 다음에가 12kg 있고요. 8kg 있고 4kg 있어요. 그래서 4kg는 저희 애들이 쓰는 거고요.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요. 일단 두 쌍만 사보세요. 그 다음에 8kg 있고 그 다음에 10kg 있고 그 다음에 정하실 때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.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한 분은 캐틀벨 저쪽에 있죠. 그 아 뭐 32kg 얼마 되겠어. 근데 상당히 무겁습니다. 저 22.5 상당히 무거워요. 저한테는 무겁기 때문에. 그래서 기준을 좀 드리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저희 애들이 4kg 쓰고요. 아직 8kg는 힘들어요. 초등학교 5, 6학년 여자애 중2까지 봤을 때. 그렇고 여자들은 이제 저희 와이프의 경우는 8kg는 쉽고요. 그다음 12kg는 딱 좋습니다. 근데 운동을 좀 하던 친구인데 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요. 이게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영상 한번 나갈 건데 제가 덤벨 운동만 한번 쫙 정리해 드릴 거예요. 바벨에 비해서 그게 막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성 훈련하는데 어깨 안정성 뭐 어디 안정성 훈련하는데 상당히 좋거든요. 그래서 이놈 아주 팔방 미인입니다. 두 쌍만 사보세요. 저렇게 박스 높게 설정해서 어깨 메고 올라다니는 것도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. 이런 식으로 의자에다가 뭐 하나 대놓고 그러니까 높이는 설정하기 나름이세요. 그러니까 무게는 조금 너무 가볍게 해도 재미가 없겠죠? 됐죠? 네, 전 여기까지입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다음에 다른 튜토리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